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중독시킨 한마디, 괜찮아, 김경진, 출판사는 에지. 프롤로그. 투병을 하다 끝내 떠나버린 아내의 곁을 지키며 나는 끝없이 무너지고 엎어졌다. 이제 겨우 나로서 살아야겠다는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내가 나를 먼저 치유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작은 이유를 끈으로 잡고 있다. 내가 답이다. 나는 나를 믿는다. 쉼없이 중얼거리면서 산다. 이제 다시 시와 산문의 경계를 허무는 에세이집을 낸다. 삶은 끊임없이 경계에 서고 경계를 허무는 일임을 깨닫는다. 시적 치유 감성의 에세이가 모든 이들의 마음의 경계선을 무너뜨려 주기를 바란다. 너에게 보고 싶었어라고 하면 응 나도 짧게 수긍해 주는 사이면 되는 거야. 느린 시작, 모르고 지나치면 후회할 기회마저 놓치고 맙니다. 순간을 놓치고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알아야 후회도 합니다. 찰나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삶의 눈이 바뀝니다. 순간이 전부를 품게 됩니다. 삶이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들키지 않도록 머리카락을 축혀 세웁니다. 느린 시작이었네요. 고독은 사고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내는 창조적 고립이랍니다. 외로움은 감정을 정화시켜줘야 병이 되지 않습니다. 고독은 정신을 정화시켜가는 자발적 인내가 성숙되는 시간입니다. 고독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발 날리는 창밖을 말없이 어깨 기대고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어깨를 가진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인연의 운. 사람을 만나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얽힌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필연을 가장한 우연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는다면 지난하고 막막한 노력일 뿐일 테니까요. 인연은 파라리 운입니다. 찾는다고 찾아지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운도 시기와 장소가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손을 내밀어도 빈손일 때가 허다합니다. 어느 날 문득 손에 다른 손이 들어온다는 것. 단단한 인연은 노력과 운이 겹쳐야 이루어집니다. 준비 없는 이별. 집을 벗어나 모든 곳이 여행지나 다름없습니다. 준비 없이 당한 이별처럼 낯설지만 새롭습니다. 이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다 이별을 해야 하거나 이미 이별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지 않게 떠나는 여행처럼 이별을 해야 할때 당황스럽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나 이별이나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서는 여행입니다. 겨울비가 오는 날에는 낮술이라도 해야겠습니다. 그런 날입니다. 비로소 나를 느끼듯 너를 느끼듯 이런 날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인연의 거리, 비록 무뎌졌다 해서 끝났다고 우길 수는 없습니다. 맺어진 인연은 정리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멀리 두려워합니다. 운명인 듯 끈적한 인연도 거리를 둘수 있습니다. 단단해진 마음입니다. 가끔 다르게 살고 싶다. 반복되는 동일한 패턴의 삶이 안정적이다.
그 안정성이 되풀이되면서 굳어진 생활의 일상이다. 그러나 가끔은 다르게 살고 싶어진다. 일상의 균열을 가해보고 싶다. 같은 시간의 반복, 같은 관계와 환경의 역습을 감행해 보고 싶어진다. 지금까지 가진 애를 쓰며 지켜낸 일상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빠져나가 다른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 속에서 이방인으로 머무는 휴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행은 다르게 살고 싶은 사람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상 탈출이다. 삶의 맛, 느지막이 일어나서 호텔 조식을 먹고 화장실을 보고 샤워를 하고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 전신 마사지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 있지만 오전엔 별달리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다. 마사지를 받으며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압력과 꼬임의 저릿한 통증에 만성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잡한 속에서 민감함에 게을러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력이 붙은 것이다. 참고 받아들임의 삶의 맛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반성. 볼수 없을 때 보고 싶다는 말을 해놓고 한마디도 대꾸를 못한다. 아프게 되고 나서 미리 조심할 걸. 반성하는 것과 같다. 눈곱, 내가 없었다면 아무 일도 아니다. 미움도 그리움도 사랑도 후회도 나 없는 세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애초부터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했고 나를 향해 있을 때만 의미 있다. 제8요일 시간은 원하는 만큼 잡아둘 수가 없다. 중과 부적이다.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남겨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수 있는 용기가 없다. 시간을 묶어둘 수는 없지만 내 편으로 만들어 좋은 방법은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나는 제 8요일에 도달해 있다. 8요일은 시간을 대하는 나의 태도이다. 거리에 대하여 관계를 유지하려고 무모한 힘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 같아질 것 같지 않은 생각은 나름대로 놔주자. 성급한 타협으로 인생을 걸지 말자. 뒤늦게 멈춘다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된다. 지금 안타깝고 아픈 것이 낫다. 그만하면 애썼다. 원하는 만큼 이루며 살아가기 어렵다. 될 듯, 될듯안 되는 것이 더 많다.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이별이 아픈 것은 함께 해온 사랑의 순간들이 좋았다는 반증이다. 사랑이 깊다고 이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별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때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의 나에게 애썼다고 그만하면 됐다고 다독거리며 살자. 궁핍한 결정. 착하게 산다는 것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면 되는 줄 알았다. 본 것도 못본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포기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았다. 걱정하지 마. 괜한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미루지 말고, 가고 싶었던 곳을 포기하지 말자. 감기에 걸려 며칠 입맛이 없어지고 열병에 시달릴 수 있겠지만 원하는 대로 하며 살자. 지금 기회를 놓치면 영영 하지 못한다.
이 시간은 다가올 시간과 다르다. 잘하려 하지 마. 그냥 살아보자. 종종 나는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 삽시간에 빠져드는 어둠이 편해서 재미없으면 눈 감고 한숨 자도 상관없고 들고 간 커피가 다 식어가도 호호 불면서 마셔. 그래도 창피하지 않지. 거리낌이 없어서 좋아. 누구에게 눈치 볼 일이 없어서 어찌나 유쾌해지는지 몰라. 잘하려 하면 신경 쓸 것이 많아지고 나를 제어해야 할 순간들이 늘어나게 돼. 스크린이 커져도 마음을 이완시켜 캄캄한 어둠 속을 유영하듯 느슨하게 살자.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할 필요 없이 그냥 살아보자. 나 이외엔 다 신경 끄고 뻔하자, 펀하자. 거짓도 섞으며 사는 일이다. 뻔하게 살면 얼마나 편하고 호강스러운가? 남들이 그러리라고 추측하는 대로, 그럼 그렇지라고 당연히 여기도록 뻔하자. 뻔뻔하게, 펀하게 살자.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 나는 차분히 앉아 글을 쓰는 방식을 좋아한다. 글로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격렬해지던 감정들이 다소곳이 누그러진다. 되돌아볼 시간이 길어지고 내다볼 시간이 생긴다. 후회도 하고 자화자찬도 한다. 방향을 세심하게 따져보기도 한다. 가는 길에 생김새를 상상하기도 한다. 글을 써나가면서 운영 중에 위로가 된다. 나는 글의 소재를 발견하려고 한다. 대화 자체도 좋지만 말을 하고 나서면 남는 게 없어서 공허하게 일수다. 수다가 힐링이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힐링의 흔적을 남겨서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되짚고 싶어서다. 글쓰기는 혼잣말을 하는 것과 같다. 안전거리. 거리 유지에 가장 중심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조율이다. 나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적당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지나치게 가까우면 함부로 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멀면 소홀하게 된다. 상대에게 맞추는 것도 좋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거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중심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리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특별해지고 싶은 노력의 산물이다. 나를 배려하는 것만큼 너를 배려하는 것을 나는 안전거리라고 단언한다. 무게를 지고 있을 때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때다. 무게를 져야 한다면 기꺼이 등을 열어줄 것이다. 존재의 가치가 있음을 증명할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힘들다, 괴롭다, 안간힘을 쓴다. 그렇게 무게를 지탱하면 나는 살아있다. 좋은 처세. 우리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 싫은 일은 싫다고 할 권리, 부당함을 피할 권리, 좋은 일을 하자,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자, 좋아하는 음식을 먹듯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좋은 뉘앙스가 배인 말을 하자. 진짜 중요한 처세는 나에게 먼저 잘 대해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마음이 돌아선 사람과의 이별을 놔주자. 처음부터 복원되지 않는다. 실패한 일을 성공담처럼 새겨놓지 말자. 실패한 기억을 오래도록 되씹으면 새로운 출발이 무서워질 뿐이다.
아름다웠거나 미웠던 추억도 놔주자. 돌아갈 수 없는 순간이다. 최고의 슬픔. 죽음은 최고의 슬픔이다. 살아서 뒤를 지켜야 하는 이들에게 내려진 최악의 형벌이다. 헤어나오려 할수록 빠져드는 늪이다. 극복되지 않는다. 견뎌야 할 뿐이다. 시간이 약도 안 된다. 그저 1호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답없는 선문답이다. 최고의 슬픔이 퍼부은 저주에 묶여 있다. 죽은 아내의 시간에 갇혀서 나는 비바람 강력한 태풍처럼 느리게 이동 중이다. 아, 정말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스트레스고 가장 큰 슬픔이라고 하는데, 아, 이 글에서 저자의 아픔과 최고의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으로 꼭 묻고 싶었다. 왜 나였는지.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였는지, 이젠 부질없어져 버렸어도 아직 답은 받고 싶다. 오늘은 아무 일도 벌이지 않고,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고, 마저 내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리하여, 그러므로 그랬었다고 오늘을 아로새겨 놓아야겠다. 사랑한 마음이 있었었던 전부의 순간에, 가 있으련다. 미안해. 기운 달빛이 깨지는 초저녁 8시 23분. 잔바람이 지나가다 떨어지지 않은 나뭇잎에 걸려 옴쪽 못하고 40도를 찍어놓은 보일러가 팽팽 돌아도 춥다. 올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 온도를 존중해줘도 체내로 침투된 열기가 부족하다. 네가 없는 열대야일 뿐이다. 사라져가는 극지의 빙산이다. 미안해, 늦게 안아줘서. 사랑한다는 단어가 목에 걸려 있어서. 후회가 후애를 부른다. 즐거웠던 시간이 훨씬 많았으리라. 다정했던 시절이 더 많았으리라. 그렇지 않다면 생이 억울하고 억장 무너진다. 그러나 떠오르는 시간은 못되게 굴었던 순간뿐이다. 아팠던 기억만 상기된다. 나는 너를 끝내 지키지 못한 사랑일 뿐이다. 운전을 하다가도 시야가 멍해진다. 찬란한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후회를 한다. 시리도록 가슴 푸르게 멍이 들어간다. 아직 멀었다. 후회 뒤에 도사리고 있는 사랑을 잊게 되기까지는. 에필로그를 살겠습니다. 잘 살았다고만 우기지 않겠습니다. 못 살았다고만 자책만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한쪽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뿌듯했던 기억 뒤에 아쉬움이 숨어 있고, 후회하기 전에 보람찬 기운을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살아온 만큼 뒷이야기를 새기며 내가 나였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후일담에 남겨놓겠습니다. 끝에 끝을 맺듯 담담하게 에필로그를 살겠습니다. 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에도 의미를 줄 수가 없다. 모든 나들이 자신에게로 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고 주문을 걸면서 아픔을 어루만진다. 경험하지 못한 앞날을 잘 살기 위해 미리 하는 걱정은 하지 않기로 한다. 생채기가 난 자궁을 봉합하면서 지금이란 맹독에 스스로를 중독시킨다. 오늘 이 시간을 참답게 살아가려는 나들에게 싱거운 위로가 되기를. 그리하여 모든 나들이 나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달달하지 않고 맵지도 않았으면 해요. 담백한 그대를 만나는 것도. 아, 이 책은 사별한 이 작가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에세이였습니다. 그래서 읽는 동안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사별한 그 마음을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제 옆에 있는 사람도 만약 이런 상태가 되면 나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반대로 제가 없으면 남아있는 사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